안녕하세요. 어머따입니다. 네, 오늘은 얼큰한 순댓국을 준비했어요. 날이 약간 선선해지니까 이런 순댓국 같은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. 청양고추랑 마늘이랑 양념장은 거기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다 넣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국물부터 한 입 먹어볼게요. 제가 이거 끓여서 왔는데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다시 좀 데워왔어요. 이거죠.
걸걸하네요, 아주. 음료는 그냥 시원한 물이에요.
마무리는 역시 깍두기 국물. 네, 오늘은 이렇게 순대국밥을 먹어봤어요. 진짜 역시 순대국밥은 너무 맛있어요. 얼큰하고 뜨끈하고 속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왔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